열기를 이어서 모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든든한 대통령 하면 뭐라고 외쳐야 되죠? 그리고 나라를 나라답게. 예, 나라를 하면 나라답게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나라를 나라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네, 이번에는 한 분이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자랑스러운 경상도의 딸, 통합정부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4선 국회의원 박영선 선대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포항도 DB이십니까? 네! 맞습니까? 네! 저는 MBC 경제부장을 해서 포항하면 포항제철이 생각나고 포항제철하면 용광로가 생각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포항의 포항제철 용광로는 그동안 대한민국 산업의 상징이었고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포항의 자부심이었죠? 네! 용광로는 곧 무엇입니까? 함께 뭉치는 힘, 모두가 합하는 힘, 이거 아닙니까? 네! 용광로에 철이 들어가면 강한 강철로 태어났죠? 네! 이 포항제철에 철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자동차 왕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의 포항의 힘이었죠? 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항이 다시 그 저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항 용광로의 힘, 이 용광로의 힘으로 이번에 기호 1번 문재인 확 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포항이 그동안 포항제철의 힘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이번에 포항이 기호 1번 문재인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다시 한번 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포항하면 영일만 친구가 생각납니다. 포항의 영일만 친구 여러분들이 우리 문재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 포항의 힘으로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약속합시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정은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아들, 딸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포항이 포항제철의 꿈으로 20세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다면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아들, 딸의 꿈이 이루어지고 일한 만큼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회 원하시지요? 그러한 사회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과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포항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우와, 아직 많이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6시까지입니다, 6시. 지금 이 자리에서도 혹시 친구, 어머니, 아버지, 동생, 사촌 안 하신 분 있으면 전화 한 통화씩 하셔요. 하시겠어요? 5월 9일 투표일은 저녁 8시까지입니다. 저녁 8시까지 꼭 투표하셔서
조금 전 우리 투대문 외치셨죠? 투표해야 대통령은 문재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여러분이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포항, 그 포항의 힘, 포항 제철의 힘, 용광로의 힘, 우리 대한민국 통합의 힘을 포항이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이 맨 그 앞에 서서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대통령 출발의 주인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용광로의 힘 하면 문재인을 외쳐주십시오. 용광로의 힘! 문재인! 용광로의 힘! 문재인! 예, 이번에도